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최근 병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잇따라 결핵 감염이 확인되면서 결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복 결핵 감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후진국병이라고 알려진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 질환입니다.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증식을 하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병인데요. 약 85%가 폐에서 생기지만 림프절과 척추 등 우리 몸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폐결핵에서만 전염이 됩니다. 하지만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 결핵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대개 접촉자의 30% 정도가 감염되는데 이 중 10% 정도만 결핵 환자가 되고요. 나머지 90%는 감염됐다 하더라도 평생 건강하게 지냅니다. 결핵은 크게 활동성 결핵과 잔복 결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활동성 결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핵 환자고요. 잔복 결핵은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온 후 죽지는 않았지만 면역체계에 의해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결핵균에는 감염돼 있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건데요. 전염 가능성이 없고 사전치료로 결핵이 발병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잠복 결핵이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초기 2년 이내에 5%, 그 이후 평생에 걸쳐 5%로 그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1위라고 하는데요. 결핵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는 물론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